한식 전문점 미가. 미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드리려 늘 고민합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정갈한 반찬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직접 담근 김치, 도톰하고 탄탄한 육질 좋은 고기만을 엄선해 귀하신 손님들의 밥상이 만들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맛으로 한식의 기본을 지키는 정통 한식 전문점 미가. 한 분 한 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미가는 펠펙스 점원타운 로드에 있습니다. 밥상이 안녕하면 인생이 안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상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재료로 질을 높여 손님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곳. 먹어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이곳. 한식당 미가를 찾아왔는데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페어팩스에 위치하고 있는 미가를 운영하고 있는 신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미가 하면 생각나는 연관어들을 통해서 손님들이 미가를 찾으시는 비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연관어는 질 좋은 고기예요. 네, 미가 하면 품질 좋은 최상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고기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제일 높은 레벨의 고기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꽃 같은 마블링이 예, 쫙 깔려 있고 그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A덥에서 10업짜리만을 구입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드셔보시면 굉장히 쫄깃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소스로 인해서 좀 달콤하고 약간 예, 아시죠? 불고기 맛 그런 느낌의 음식들이에요. 예. 생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뭐 다른 거를 첨가하지 않고 고기만의 육즙을 손님들이 드실 수 있고요. 양념갈비는 아시겠지만 약간 달달하고 예, 그다음에 또 가진 양념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저희가 다 이렇게 갈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되게 입맛에 딱 감기는 예, 그런 맛이에요. 예. 네, 요새 식재료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질 좋은 최상급의 고기만을 손님상에 올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관어는 천연 조미료로 만든 정갈한 반찬이에요. 반찬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한식의 기본은 사실 반찬이에요. 반찬 없이는 한식을 먹었다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침마다 반찬을 다 새로 만들어요. 양을 많지 않게 그날 다 소비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남은 반찬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때 만든 것, 그리고 그 제철에 나온 채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게 무침이나 볶음이나 뭐 아니면 스팀을 한다던가 저희 같은 경우에 묵을 매일 제가 직접 쓰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거 어디서 사왔냐고 그러는데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찬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손님들은 이 반찬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할 정도로 저희 반찬을 참 좋아해 주셔서 예,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낸 반찬들 손님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관어는 국물 맛이 깊다예요. 이 깊은 국물 맛을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 저희는 육수를 전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치 육수 같은 경우에도 멸치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이상의 야채와 다른 그런 것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걸 넣는 것도 언제 어느 시점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국물 맛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오래 끓이고요. 좀 그래서 짙은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소스를 각각의 그 국에 넣기 때문에 드셨을 때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는 대구탕, 갈비탕, 그 다음에 우거지 갈비탕. 예,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세요. 예. 네, 맛집의 기본은 김치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다음
연관하는 김치 맛이 시원하답니다. 이렇게 손님들도 인정한 시원한 김치 어떻게 만드시나요? 저희는 포기김치가 일단은 기본이고요. 질 좋은 배추, 예,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다 갈아 넣고요. 바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발효가 된 다음에 손님상에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김치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따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예, 한번 드셔보시면 뭔가 다른 데서 드시지 못하는 그런 김치 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관어들을 통해서 이 미가의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한식당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음식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배워봤지만 한식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먹었을 때 굉장히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그 건강에 좋은 음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 요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재료값도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불경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금 각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맛있는 음식 드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하네요. 예. 네, 그렇다면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희 한식당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아프셨다던가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오셔서 먹고 참 기운이 많이 난다고 하실 때 그때 참 보람이 있고요.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더 챙겨드리고 싶고, 예, 그런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더, 예. 네, 정말 미가는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집밥 같은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식 전문점 미가. 미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드리려 늘 고민합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정갈한 반찬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직접 담근 김치, 도톰하고 탄탄한 육질 좋은 고기만을 엄선해 귀하신 손님들의 밥상이 만들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맛으로 한식의 기본을 지키는 정통 한식 전문점 미가. 한 분 한 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미가는 펠팩스 점원타운 로드에 있습니다.